자, 다음은 태풍 힌남노가 가장 먼저 거쳐간 곳이죠. 제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비바람 때문에 대규모 정전 피해도 밤사이에 속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현진 기자. 자, 제주도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볕이 쨍쨍한 모습이군요.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바람은 간간이 불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해서 잇따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해녀들이 작업을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폭우로 인해서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뒤를 보시면요. 가전제품들을 현재 밖에 꺼내놓고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어젯밤 11시쯤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주 윗세오름엔 무려 10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요. 제주 오등동에서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16,000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한전이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택가, 상가, 차량 등의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55건의 배수 지연과 245건의 응급 조치가 이뤄졌고 반지하와 저지대 8가구에 24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반면 여객선은 11개 항로에 17척이 여전히 전편 결항된 상태입니다.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은 태풍에 의한 기상 약화로 오늘까지 모든 여객선의 결항을 공지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항공기와 여객선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